전남대학교 2017학년도 입학 전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전체 인원 4,132명 중 수시 모집에서 66%인 2,717명, 정시 모집에서 34%인 1,415명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중 최대 2개 전형의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 2017학년도부터는 광주, 전남, 전북 지역 고등학교 이수자로 지원 자격을 크게 확대해 호남 지역의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17학년도부터 의예과 모집 인원이 125명으로 확대되며 올해는 수시 모집에서 70명, 정시 모집에서 55명을 선발합니다. 2017학년도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 지원 자격을 호남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 확대하였고, 최대 2개 전형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1단계 합격자를 4배수로 확대하여 면접 기회를 확대시켰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8개 기준으로 크게 단순화시켰으며, 의예과 모집 인원을 125명으로 확대하였고, 한국사를 포함한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응시는 필수 요건입니다.